이제 숨길 수 없나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도대체 뭘 숨길 수 없을까? 일단 뒤에 이 배경 화면을 보면은 뭔가 AI 쪽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 전자 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오늘 이 키워드는 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확실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고 시세가 나온 다음에 보통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인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쳐 보이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어서 이 섹터가 갖고 있는 성장성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시청자분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꾸준하게 어떤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외적인 변수가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주 뒤가 지났을 때는 확연하게 바닥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전쟁이 좀 조용하고 일본의 금리 정책이 나왔을 때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지속적으로 좀 고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온기를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AI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2023년 상반기에 강세를 보여줬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뭐 의료 AI 이런 섹터들 다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V자 반등이 나온 섹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보통 조금 눌림목을 만들 법도 한데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이 조금 노골적으로 양봉 만들면서 다른 섹터들은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는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러다 오늘 네이버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GPU 수출을 정부에서 막고 있지만 어떤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지만 소위 비방용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만 약간 이 우회적인 경로로는 수출이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분들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경로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그 7조 원가량의 수출을 제재한다고 나왔지만 정말 엔비디아가 그 7조만큼의 실적의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투자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주요 기업 및 경제 인사들의 발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출시 1년 만에 챗GPT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놨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AI가 동반된 삶은 정말 일할 필요 없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AI 등 이 디지털 인간의 자유와 후생 확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발언을 꾸준하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다가 네이버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급 오늘 거의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급 종목들 20% 이상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는데 그 뒤에 5%대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도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 꾸준하게 일주일가량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은 워낙 또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기업들 지금 관련주로 좀 꼽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네이버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MBT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종목 개요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다시피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관련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MBT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는 MAU라고 합니다. 평균 이용자 수죠. 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 1,300억 이상의 매출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1,000억이 살짝 안 됩니다.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실적 추이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뭐 영업이익이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분기 실적 기준은 흑자와 적자를 넘나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이다. 기술적 위치가 너무나 좋고요. 오늘 네이버가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네이버 관련 종목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실질적인 네이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네이버 관련해서 지분이 약 1%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이버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고 했죠. 이런 상장 기대감이 있을 때는 MBT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알체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거둬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정통 AI 관련보다는 네이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급 동향, 일단 일봉 차트 보면은 이제 3거래일 전에 바닥에서 맥점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이 오늘 왼순 매도가 나오지만 왼순 매도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뭐 하루에 뭐 7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가수급상으로 이제 1,100만 원, 이제 매수한 금액 10분의 1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된 매도세는 아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의 주가 추이, 그다음에 MBT 갖고 있는 시가총액 규모,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좀 평가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엠로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이제 이제 CRM이라고도 하고 뭐 ERP라고도 하고 있는데, ERP 관련해서는 국내 서비스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대 주주가 삼성 SDS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리포트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하고 있는 기업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었다가 최근에는 150개까지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삼성 내부 계열사, 삼성 계열사들과 주로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지만, 한화 시스템과 녹십자, GC 녹십자에도 구매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삼성 그룹사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이나 GC 녹십자 같은 다양한 계열사들과도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삼성 SDS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삼성 SDS가 AI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엠로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엠로 자체로도 이제 국내 1위 AI 공급망 업체이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삼성 SDS가 클라우드 덕에 물류 부재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여를 엠로가 했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9%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도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하다가 좀 개인 투자분들 접근하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는 AI나 이런 성장주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엠로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종포 532.34고 12개월 선행포가 28.48인데, 사실 AI 관련 종목들의 실적 대비해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업종포 500이 AI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프리미엄을 살짝 제거하더라도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S의 행보에 그 낙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주들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이상엽 이사님께서는 요 업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AI 업종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11월에도 많은 일정이 있는데, 저는 한 종목 뽑았는데 솔트룩스를 조금 뽑아왔습니다. 뭐 특허가 많죠. 그래서 국내 최다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제 업체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특허 출원이 105건, 또 이제 등록이 82건인데, 또 행정안전부 체벌 국민비서의 굿비를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기업 뭐 삼성전자나 아마존 웹서비스 등 대기업과도 많은 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실적이 주춤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매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매출 레벨업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은 자체 개발한 그 초대규모 언어 모델, 그 루시아에 대한 회사에서 좀 관심이 큰 것 같은데, 그 내년 매출을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지금 말씀드린 루시아를 통해서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거가 중요하고, 또 이제 뭐 금융과 법률 뭐 특허 각 분야에서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개인용 AI 서비스인 손비서를 출시한 다음에 내년에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살펴봤을 때는 참 이렇게 뭐 변동성이 커서 좀 매매는 하기 힘든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솔트룩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